orden el tiempo.바로 새로운 개그들품을 몰건 지상렬 시원스런 빛나리 머리의 염경환 이들과 함께 신나는 추억여행을 떠나보자 아시겠죠? 개그 듀엣 클럽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명함 좀 날리던 그룹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클럼 특집 클럼 컴백 쇼 Back to the 클럼 자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동창이자 개그듀오 클롬의 까칠한 담당 까칠하지가 않죠 원래 착함이죠 저와 너무 깨깨운 연예계의 떡갑친구 염경환씨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왔네요 드디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직 개그맨 아, 현직은 홈쇼핑에서 아, 홈돌이 아, 자주 인사드리고 있는 네네 염경환 아니 그나저나 저도 그 며칠 전에 이제 들었는데 네. 왜냐면 우리 저 경환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네. 워낙 바쁜 걸 아니까 쉽지가 않은데 아 와야죠 네 우리 절친이 네네네 이 SBS에 네네. 이 중요한 시간대에 네네네. DJ를 맡았는데 예예예. 당연히 와야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제작진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쓱 들어갔는데 네. 어 무조건 저 어, 되면 나간다고. 아 나가야죠. 어어 오늘 새벽 6시에 얼리모닝 한 거 아니에요? 아 오늘 6시에 홈쇼핑은 거의 6시에 첫 방송이 상방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4시에 일어나야겠죠? 어 4시에. 예 아무리 머리는 안 감아도. 우리 쇼호스 분들은 거의 2시 반, 3시에 일어나세요. 와. 예, 저는 그냥 편하게 어. 나가도 4시에 일어나죠. 어. 집이 인천이니까. 야. 예, 근데 이제 아, 어제 늦게 끝나서 잠깐 자고 조금이라도 자고 아, 나가려고 눈을 붙였는데 네. 사실 깜빡잠이 왔어요. 어, 왔어, 왔어. 근데 거기서 그냥 ING 해야 되는데. 1시 반에. 예. 이거 막 지진 났다고. 아 나도 깼어. 오 일어났어. 나도 깼어. 일어났다가 난 4시에 일어나면 되는데 네네. 다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어허. 안 오는 거야. 아 1시 반부터 지금 계속 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와 그럼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 있는 거네. 눈알이 빠질라고 합니다 지금. 6시에 식기 건조대를 방송하고 8시 15분에 후라이팬을 방송하고 아, 11시 40분에 김장 김치. 쉬었을 거 아니에요. 어허. 새김치 방송을 하고 어허. 방금 전에 밀폐용기 방송을 하고 아 지금 지상열씨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L홈쇼핑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야 네.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와 왜냐면 경환이가 그 뭐 달병 간 건 뭐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와 네 개를 벌써 쳤어요? 야 그렇죠. 지금 네 개 끝나고 이 라디오 스케줄은 다섯 번째 스케줄. 와와와 오늘 코인 엄청 꽂혔겠네 그러면. 아 우리 어,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내분 잘 계시죠? 아 지금 예 스키장에서 네. 왔을라나? 아 네. 남편은 홈쇼핑에서 스키 타고 있고 네. 혀로 어. 그렇습니다. 하도 젊어 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어. 아 제가 이제는 좀 누려라. 어 그래. 예, 하도 힘들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어 예전에 신혼 시절에. 뭐, 그거 알고 있죠. 네. 네. 경원 씨, 그 박다희님이 문자 주셨어요. 네네. 네, 문자 왔습니다. 아 박다희님, 와 우리 남편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조합이네요. 클럼, 아 새바닥들 케미 어마어마하죠. 언제든 TV 틀면 홈쇼핑에 나오셔서 언제 뜨상에 나오나 했는데. 오늘이구만요. 어허. 반가워요. 네, 경환이도 그 저기 뭐야 라디오 했었잖아요. 워낙 뭐 말을 잘하니까. 라디오를 제가 오래 했었죠. 어. 제가 경기 방송 지금은 없어졌는데 수원에서. 아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아 그렇구나. 아쉽네. FM 예. 99.9로 시작을 예, 예, 해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BBS 불교 방송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어. 마포 쪽으로 어, 어.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마포까지 서울 입성을 해서. 어, 어.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어요. 어. 어 헤어스타일 때문에 나를
캐스팅을 했나? 불교 방송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닙니다. 연구하실 라디오가 워낙 예 재밌어서 그렇게 해서 BBS에서 오래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TBS 교통방송.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 6년여를 또 진행해서 와 라디오 생방송만 그래도 저도 한 10년을 넘게 했죠. 그 저 염경환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뭐 딴 게 아니고 그 라디오의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네. 라디오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음악 좋아하고 그렇지. 이런 사람 좋아하고 이야기 좋아하고 특히 이렇게 문자 올려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의 피드백이 이게 자양분이에요. 맞아 맞아. 이거에 힘을 얻고 하는 거지 사실 라디오가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막 큰 드라마 영화보다 큰 돈을 버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라디오는 그거 하나 그렇죠. 사랑 하나 라디오에 대한 매력 집념 끝까지 하리라 뭐 그런 거 없이는 쉽지 않아요. 아 확실히 그 10년을 예, 대표받았고 확실히 네. 그 체감을 아시네. 아 그리고 예. 여기 아까 대본 질문이 있던데 뭐 어떤 거요? 마지막 예. 라디오 출연은 언제 했나요? 어허. 예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네. 마지막 라디오 출연이 네. 너 TBS 갔을 때 내가 축하한다고 나갔던 거. 그거. 그러니까 나 아, 이게 그게 마지막이야? 야, TBS에 진행열 씨 잠깐 라디오 할 때 있죠? 에, 에. 그때도 오늘 같이 내가 축하 문자 뭐 이렇게 읽어주러 갔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장수 DJ 되겠다고. 근데 오늘은 SBS에서 내가 똑같이 DJ를 맡아 축하한다. 장수 DJ가 되라. 그때가 마지막이고 오늘 오랜만이에요. 어찌됐든 그 경환이가 오면 항상 축하 사절단으로 오니까. 네, 이제 오래 할 거예요, 여기에서? 아유, 오래 해야죠. 우린 저 긴구를 안 불러요. 결이 안 맞아서. 네. 제가 바쁜 게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안 바빠도 바빠도 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효진님. 네. 자, 영경아님 진짜 대단하신 게 며칠 전에 밤 12시 넘어서 채널 돌리다가 홈쇼핑을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요. 아니, 얼마를 버는 거야. 자, 궁금하신 분들 청취자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TV 홈쇼핑은요. 끝나는 시간이 새벽 2시. 그리고 시작 시간이 6시? 06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네, 네, 네.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시간에 이제 생방송 보신 게 맞죠. 어허. 남편하고 우와 이러면서 화면 고정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쇼핑 호스트 이 대실료로는 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다 자기 버전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 제품 설명을 잘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예.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진짜 써보고 식품이면 먹어보고 그 느낌을 잘 표현해 줄 때 그때 공감을 해 주실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오늘 몇 개 드리고 얼마입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네. 잘 하실 수 있게 그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버릇이 뭐냐면 상품 안에 속지 설명서를 그것도 귀찮아서 안 읽어요. 그렇지.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어. 그러면은 내가 상품 설명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품을 써보고 잘 상품 설명서를 숙지를 해서 네.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에요. 그 가교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오늘 코너 제목이요. 클럼 컴백쇼 백투더클럼. 그래서 영화 백투더퓨처 OST 깔아봤습니다. 네. 코너명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코너명. 백투더퓨처 하면은 네네. 이제 돌아와서 뭔가 이어지는 건데 저는 고정이 아닌 거로 알고 왔거든요. 오늘 하고 가는 거예요. 전 집에. 청라 가깝잖아요. 경인 타고 그렇죠. 가다가 서인준 하시고 빠지면 되는데 집에. 요거 치면 끝이에요 오늘?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예. 오늘 한 번 부를 거면서 뭘 거창하게 뭐 돌아간다 타임머신 아니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예. 네. 오늘 그 코너 제목처럼 저희 클롬의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요 이리저리 시간 여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가볼까요 그러면은? 네 먼저 2000년으로 갑니다. 야, 우리 저 염경환 씨하고 제가 그 개그우디오 클럽으로 활발하게 그 활동했던 네. 그 시기죠. 제작진이 당시 그 무대 영상을 그 찾아봤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예 들어보죠. 그게 뭐, 있어요? 예, 어떤 거지? 뭐지?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야, 이거. 이게 진짜 인기가요 20이에요. 어, 뒤에 진짜 구준엽 강원래 씨고. 어, 어. 이게 그때 1등을 초련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축하 무대 같이 공연을. 그렇지, 올라갔던. 그렇지. 야. 와, 이게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4년 지났네. 7월 2일, 2000년. 여름에. 23년. 어허. 아이고야. 야, 세월 그냥 후딱이네. 예, 예. 아이고. 와. 아니, 그나저나, 좀, 뭐야, 그, 예전서부터 그, 뭐, 경환 씨에 대해서 그, 위에, 머리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 머리를 민 이유가 있잖아요, 경환 씨. 네, 일단, 네. 굉장히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도 있고, 저희 집이 그렇게 대머리가 아닌데. 그치. 근데 이게 시원하게 확 빠지면은 또 이게 반짝반짝 멋있는데, 이게 군데군데, 막 이게 듬성듬성 빠지니까. 그게 더 애매하지. 야, 이거 안 되겠다. 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제가 밀고, 밀려면은 그냥 밀면 아깝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게, 지금은 물론 세계적인 뮤지션이 이제 BTS. 그 당시는 클론. 동남아에 난리 났죠, 대만에. 그렇지, 그렇지. 뱅뱅. 그래서 그냥 깎기엔 아깝고, 제가 구준엽 역할로 밀고, 지상렬 씨가, 옆에 머리를 길러서 묶어서. 그렇지, 그렇지. 클 놈이라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데. 그렇지. 그 당시에는 또 이런 게 먹혔어요. 맞아.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원조 부캐죠, 우리가. 그렇네요, 진짜. 예, 예, 예. 예. 임종인 님, 예. 자, 마지막 랩이 이게 다 기억나는 내가 싫어요. 우리 세대신가 보다. 이거 상렬이 형이 한 거죠? 맞아요. 이거를 지상렬 씨가 직접 마지막에 랩을 직접 한 겁니다. 이때 살아 있었네. 패기가. 네, 목소리가 젊었네. 네. 네. 근데 그때 저 담당 PD가 이게 영원준 알겠는데 좀 이렇게 저 써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예, 그때도 한글로 딴 건데요 이랬는데. 아, 그렇죠. 우리가 네. 이거를 스펠링을 쓰라고 하면 또 못 쓰죠. 못 쓰죠. 하라고 하면 하는데 쓰지는 못해요. 우리는 저 세종대왕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체어 알아요? 체어? 네? 의자, 체어. 아니, 알지. 뭐야? 어? 철치, 교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막상 하나하나 물어보면 모른다고 우리는. 근데 그냥 아는 거지 말로 하면. 그죠? 예. 네. 곤란하면 넘어가요 우리 이런 거. 예. 네. 야, 자 그리고 이어서 저 2000년도 예 당시 그 탑스타들만 나갔던 야 이거 아무나 못 나갔거든. TV는 사랑을 싣고.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있어요? 우리 나갔던 거? 있어요 있어요 윤필 한번 들어보죠. 야. 아 그런데 여기 나오면 이제 누군가 그리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언제적 누구? 김수진이라고 그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아 6학년 때인가 그게 몇 년도쯤 되나? 그때가 야 몇 년도냐 우리 나는 70 6학년 80 82년도다 그렇지? 수진 씨 아 아, 처음 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 전혀 아니 지금 그럼 미워하진 않으셨는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이런데 나오면은 그래도 좀, 뭐, 가식적이라도 이렇게 그냥 조금 좋아했었어. 뭐 이렇게 좀. 와, 이때 출연을 했네요. 기억이 안 나지? 아, 이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지금 나오신 분이, 지상렬 씨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요. 나 지금 뭐 갸우뚱인데 뭐지? 첫 번째 첫사랑을 찾았는데 네, 지상렬 맞아요, 씨가 맞아요. 첫 번째 사랑을 얘기한 그분이 찾았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 그때 안 나온다 그랬어. 알아 알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웬만하면은 TV는 사랑을 싣고 그 PD 분이 웬만하면 나오는데 처음이라는 거야.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두 번째 이제 첫사랑을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김수진 씨가 나온 거죠.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예. 아,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첫사랑 수진 씨를 이제 찾았고. 어쨌든 찾았네요. 네. 그 경환 씨는 그 저기 권건원 선생님. 아, 우리. 예. 재물포 중학교. 네. 예, 인천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은사님. 우리 기술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예.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을 찾았죠. 아니, 지금도 어떻게 저 은사님이랑 뭐 저 통화를 합니까? 연락을 합니까? 저희 그 친구들하고 스승의 날 모셔서 이제 중국집, 우리 신포동에 오래된 중국집. 아, 그렇지. 거기 모셔서 이제 식사하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네네. 그 이제 많이 모이는 거를 한 2년 동안 지금 못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예. 참 선생님도 뵙고 싶은데 통화는 가끔 하는데 네네네. 사실 저도 이게 사연이 있는 게 저도 처음부터 선생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뭐 첫사랑? 아 무조건 재미있어야 되니까 저 첫사랑을 찾으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찾았어 나도. 찾았어. 왜 안 나와? 근데 약간 찾았는데 약간 남편이 의처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커질까봐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못 섞어봤는데 그냥 어린 나이에 좋아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이왕 하는 거 이미지 좋게 선생님 찾아야겠다.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보고 싶었죠. 아, 이게 뭐 다 연이죠. 예. 아, 그럼요. 야, 그나저나 저 제작진들이 이 노래 저 듣자고 하는데 클론의 초련. 예. 이 노래가 사연이 있는 게 우리가 클론이 1위 곡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죠. 꿍따리 샤바라부터 뭐 여러 가지. 이 노래가 처음이었대요. 1등을 한 번도 못했던 거야. 아 진짜로? 초련이 처음으로 1등한 곡입니다. 아 이때 손 엄청 돌렸는데. 이거 기억나죠? 그렇지. 아 지금도 된다. 이거. 난 저게 안 되더라고. 이거. 저게 안 되더라고. 아 잘 돌리네. 아 잘 돌리네. 이거. 진짜 대히트곡이죠. 네. 자 클론의 예 초련 한번 듣겠습니다. 자 염경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왔습니다. 이태훈님. 네. 자 저도 야광 팔찌 끼고 손목 많이 돌려봤습니다. 와 추억 돋네요. 황동일님이요. 아니 수다에 빈틈이 없네요. 여명 고정 가지요. 아하 392번님. 자 인별그램에서 두 분 영상 보고 왔습니다. 대박이네요. 어허 못 보신 분들은요 sbs.핫에 가시면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네네네. 아 근데 노래가 그 뭐 예전 노래인데도 2000년도 노래인데도 예 세련되죠. 그쵸. 이때 노래 지금 들어도 좋은 거 많아요. 특히 그거. 밥밥 띠라라 따리리라리라. 이거 진짜 지금 들어도 멋있어요. 안무도 그렇고. 잘 만들었지. 예. 아 준엽이 형은 저쪽 넘어가서 이제 잘 살고 있죠. 나는 지상열 씨보다 먼저 갈 줄 몰랐어. 아, 야, 그게 또 그렇게 되네. 나도 준엽이 형 그냥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야, 예. 너무 행복해서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저 뭐 클롬 시절에 저희가 그 찍었던 광고 이거 이건 뭐 저희가 그 스낵이었었는데. 맞아요. 예. 그때 그 기억 나죠. 아, 네. 이게 아마 같이 찍어서 제가 그 빡빡 미는 캐릭터니까 그때 그. 왕건인가요? 눈을 한쪽 가리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궁예. 궁예의 역할. 궁예. 쫄병. 뭐 먹나? 뭐이? 쫄병? 와. 쫄병이 쫄병을 먹네? 너도 맛있는 쫄병 맛 좀 볼래? 아니, 이걸 야. 아직도 팔더라고. 근데 더 히트가 뭔지 알아요? 네네. 이걸 우리가 먼저 CF를 찍었잖아요. 네네. 뒤에. 클론이 진짜 찍었어. 아 진짜로? 우리가 이걸 먼저 찍었어. 야. 클놈이 먼저 찍고. 예예. 나중에 뒤에 클론이 진짜 오리지널이 나중에 찍었어. 야 클놈이 이렇게 오래 활동할 줄 몰랐죠. 지금 뭐 각자 뭐 자기 방을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이요. 예 클론 컴백 쇼잖아요. 그래서 클놈의 2023년 지금 현재의 합은 어떤지 점검하는 예 타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환상의 이심 전실. 자 염경환의 환 지상렬의 상 합쳐서 환상이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 둘이 이심전심 퀴즈를 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네. 알고 있겠죠. 네. 자 저희 AI 작가 예 유진 작가가 예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주시죠. 네 퇴근 후에 치킨에 맥주 대 퇴근 후에 곱창에 소주 치맥 대 곱소 하나 둘 셋 곱소 아니 근데 이게 난 곱소인데 왜 나는 맥주를 잘 못 마셔요. 그러니까 근데 곱창이 아니라 저는 치킨
왜냐면 곱창이 통풍이 안 좋아서 그래. 예, 이 동물의 내장이나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에 퓨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풍 환자한테 안 좋아서 하긴 치킨도 안 좋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예, 먹질 아니, 근데 매일 약을 먹고 있으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홈쇼핑을 보는 것 같다 라디오로 약간 저 통풍약도 노리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죠 맥소 아니, 아니지. 치소. 치소. 치킨의 소주. 어허. 네. 치킨의 소주도 맛있죠. 예. 네. 아니, 우리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뭐요? 그렇게 먹었잖아. 어허. 용현동에서. 거기. 거기, 그 아파트 앞에. 그래. 거기 엄청 맛있지. 아, 지금도 있나? 네 조각. 얼마 전에 갔어요. 네네. 예, 쓰리미. 자, 이걸로 끝내겠다고 밖에서 PD분이. 아, 이제 쓸데없는, 쓸데없는 얘기로 너무 시간을 끌어서. 그렇지. 이거는 원래 한 다섯 개에서 한 세 개 맞으면 뭐 만나는데 하나 하고 끝이래요. 아하. 이런 게 또 있네, 방송이. 우리 유진 참. 작가가 또 괜히 들어왔네. 저 실로폰 들고. 하나 하고 끝났어. 자, 4부에서도 예, 특집 클럽 컴백쇼, 백 투 더 클럽. 예, 계속합니다. 뭘 했다고 4부에요? 예? 뭘 했다고 4부에요? 금세 갔어요. 예, 시간이요. 내 얘기도 들어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명함 좀 날리던 그룹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클럼 특집 클럼 컴백 쇼 백 투 더 클럼. 자, 뜨거운 지성률 4부 제 연예계 동갑친구 염경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차해요? 아, 시작은 뭐 백투더뮤직 음악 뭐 딱 깔고 굉장하게 하고 그렇지 이심전심 하나 하고 끝나고 야 이게 순간 나도 그거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정우성이나 조인성 나왔으면 끝까지 했지. 아, 근황도 물어보고 그렇지 에, 뭐 이렇게 좀 수준 있게 하는데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아까 야. 치킨의 맥주냐 뭐 곱창의 소주냐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너 저기 대접이 버거만두 못한다. 그러니까 버거용만두 못해. 내가 오기 싫었어 사실. 나 이 목동 쪽을 내가 여기 SBS 뽑아놓고 나를 안 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하. 아, 이기 아닙니까? 93년도 입사를 SBS 공채로 했으니까. 네네네. 제가 올해 만 30년째입니다. 진짜로. 아, 30년. 예. 네네. 근데, 여기를 언제 와봤더라? 최화정 누나 옛날에 라디오 할 때 한번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제는 내 방송국이 아니다. 아하. 나는 이제 저쪽. 상품이 쌓여 있고 코를 받고 뭐 이런 데가 더 편하다. 아하. 네. 어떻게 앞으로 보겠어요. 자주 부를 건지 안 부를 건지. 오늘로 또 신호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9305님이 문자 주셨네요. 네네. 아, 오늘 한 번으로도 끝날 것도 같습니다. 아 근데 안 맞아도 입담만큼은 절친이라고. 이런 것도 재밌죠. 그렇죠. 네. 예, 왜냐면 그 뭐 경환 씨나 뭐 상렬이 이렇게 보면서 뭐 40대 친구들, 50대 친구들, 아우 저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형들 보면서 많이 자랐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 저희 그 투샷이나 두 목소리를 이렇게 딱 들으면 그거 자체로 약간 아 나도 저랬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추억이. 네. 아, 참 그립네요. 네. 네네. 자 이제 2023년 현재로 올게요. 야, 하여튼간 사운드는 정말 진짜, 예, 예. 특급이네. 거의 뭐 이정재네요. 예, 오징어 게임. 야, 오징어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예, 어떡합니까? 문어가 나와서. 나는 문어. 예, 그게 내 주제곡인데. 꿈을 꾸는 문어. 그걸 갖다 썼네. 상렬로. 자, 현재 클럽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전 현재 뜨거운 지상렬 DJ를 하고 있고 염경환 씨는 홈쇼핑
판매왕으로 예 불리고 있죠. 뭐, 그렇잖아요. 판매왕보다는 그래도 그냥 왕이야. 네, 남들이 다 봤을 때 다작을 하고 있죠. 다작을. 제가 출연료가 제일 쌉니다. 제가 다작. 박리담회. 이거 이제 매니저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획사를 끼고 한다. 전문용어로. 73. 그러면 이제 뭐 7대3 뭐 이렇게 나누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굴 떼어줄 데가 없잖아. 그러면 거품 유통 가운데 낀 게 없어요. 아하. 그만큼 싸게 어허. 업체와 직거래로. 아, 직거래로. 이런 방식. 아, 그러니까 산지 직송이네. 아, 그럼요. 새바닥이. 유통 거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싸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나저나 이게 그 염경환 씨를 그 롤모델로 그 생각하는 후배들이 진짜 많다고. 아, 저를요?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던 윤영빈. 오, 사람 네. 좋잖아. 꿈이 염경환이라고. 왜요? 염경환인 거야. 저렇게 말 잘하고 싶고 이거저거 다 팔고 싶고. 아 진짜요? 에헤. 여기 나와서 그랬어요? 아 윤영빈이 왜냐면 윤영빈은 진짜 이스트로거든. 왜 걔 거짓말 안 하거든. 아 너무 착하죠. 어 사람 좋죠. 예. 예. 열심히 얘기했네요. 저. 제작진이 그 염경환 씨 그 홈쇼핑 장면을 이제 찾아봤다고 하는데 듣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어떤 건지. 어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수협 홈쇼핑에서 인사드립니다. 염경환입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등이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징어라고 합니다. 오징어 필요하셨던 분들은 시중보다 30%나 저희가 싸게 책정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해동만 시켜서 숙회부터 드시고 오징어 볶음부터 그냥 요리하기가 너무 재밌고 편하실 거예요. 그 두께 좀 보세요.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야들야들야들 탱글탱글탱글탱글 요걸 그냥 좋아라. 야, 제 친구라도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잘하네. 야. 왜냐면 그냥 갑자기 먹고 갑자기 맛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다 먹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렇게 먹어줘야 맛있지. 이걸 그냥 갑자기 입에 넣고 우거우거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맛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어허. 예를 들어 오징어를 딱 씹었어요. 씹었어. 여기 속초인가요? 와 신선함이 콧속으로 그냥 쫙 넘어오는 게 나는 지금 속초에 와 있네. 이런 거. 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맛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아 여기 연안부두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뭐 생선 비린내가 슬쩍 올라올까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니 별명이 문어인데 왜 오징어 파냐고? 예, 최은영님이. 아 문어도 팔았습니다. 아 문어도요? 네, 완판이에요. 아 자숙 문어. 잡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자숙을 해야지 육즙이 빠지지가 않거든요. 어허. 영하 20도 이하로 네네. 급냉을 시킵니다. 아하. 그리고 그걸 자연해동 시켜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겨자 소스 있어요. 거기에 오이채 살짝 찍어 먹으면 아우 정말 이런 거 집에 두셔야 돼요. 야 이러니까 그 홈피 네. 아 판매왕이야.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나저나 그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을 하시다가 왜 홈쇼핑으로 이제 갔냐고. 아 네.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네네. 떠밀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연예계에서 저희가 이제 연극 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뭐 그렇지. 저나 김구라 씨나 뭐 지상렬 씨나 우리가 다 같은 학교 같은 반 출신 우린 그냥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렇죠. 2학년 4반. 그러니까 이제 뭐 연기 전공도 아니고 뭐 춤이나 노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 동기가 홍록기, 뭐 이동우, 뭐 틴틴파이브 이런 쪽이 대세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김구라 씨나 저나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과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맞아, 맞아. 뭔 얘기인 줄 알아.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또 이게 맞았어요. 재밌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인식이 아, 연예인이 상품을 팔고 그래. 조금 그 한 20년 전에는. 아, 약간 슬쩍 저 모냥 빠지게 네.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옛날에 아니, 지금은 근데 뭐 예,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네. 예.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너무 행복합니다. 야 그나저나 그 뭐 오늘도 네 개 치고 왔는데 그럼 보통 일주일에 토탈로 한 몇 개 되는 거예요? 뭐 그때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평균 한 몇 개 친다.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한 달에 네. 108개를 해본 적이 있어요. 108개를 어떻게 해요? 그 되더라고요. 사람이 닥치니까. 오. 네. 옛날에
진짜 힘들었을 때 막 진짜 그 은율이 처음 났을 때 막 그 청주 내려가서 키우고 오고 막 그랬잖아. 집에 알아. 막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장모님이 시켜주고 나 키워서 이제 밑에 청주에 가서 데려서 키워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목이 메네요. 지금 이건 힘든 것도 아니죠. 그럼 육체가 힘든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맞아. 경환 씨도 네.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런 그 처지에 그 처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불법적인 거 빼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아빠가 행동하는 그 노동은 제일 아름답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합법적이라면 그럼 그럼 예예 예. 아니 움직여야죠.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아내하고 주니어가 있는데 아, 달려야 됩니다. 네예 네. 홍혜경님, 영경원 씨 주부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거 홈쇼핑계의 원빈 염경환님 짱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아무래도 그 여사님들이 좀 많이 볼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문득 생각난 게 물론 뭐 완판하고 이런 그 성적표도 저 중요하겠지만 네. 왠지 홈쇼핑도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시청률 같은 거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것도 시청률 있어요? 집계가 됩니다. 어. 그래서 동시간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홈쇼핑 채널들이 쫙 있어서 뭐 1.4, 0.8, 뭐 0.5 이렇게 나와요. 집계가. 그럼 우리가 1.4 얘기하는 그 TV 1.4? 그렇죠. 홈쇼핑이? 네. 와, 어마어마한 일인데. 홈쇼핑이 1.4는 엄청 시청률이 높은 그러니까. 거죠. 네. 와, 아, 거기도 이제 그 저 스코어가 찍히는구나. 아, 나옵니다. 예. 네. 그 한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제목 염경환은 동시간대에 세 군데 홈쇼핑에서 나오네. 채널 돌리다가 놀랐어요. 프라이팬, 망고, 방석 이렇게 세 가지 각기 다른 홈쇼핑사에서 아하. 아 동시간에 팔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네요 염경환.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제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는 한 군데는 라이브죠. 그렇죠. 근데 다른 데 똑같이 나오는 거는 데이터 채널이라고 녹화를 떠서 그걸 재방송으로 트는 거예요. 아, 그 녹방 그 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허. 네. 야, 근데 이제 뭐 아까 뭐 108개도 얘기했는데 야,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 와. 너무 그 천차만별이라서. 네네. 이게 너무 이게 등락폭이 큽니다. 예, 많이 움직이면은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그럼, 그럼. 예, 일 없이 집에 있으면은 또 어려운 생각도 예, 하게 되고 또 힘들어지고 예,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경원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예, 행복한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나저나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제품을 다 소화해봤는데 야 이거는 나도 이렇게 라이브에서 팔면서 나도 움찔했다 덜컹했다 뭐 이런 제품이 있나요? 걸림이 있는 제품? 정말 매진 칠 줄 알았던 제품이 정말 폭망한 적이 있어요. 뭐? 헛개나무즙.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지상열 씨 솔깃하죠? 네 저는 무조건 사죠. 100% 전남 장흥 네. 유기농으로 열매를 50% 이상 넣었어. 헛개나무 열매 그 얼마나 비싸요? 50%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지 예, 예. 그거를 저희가 즙으로 만들어서 연말 연초에 회식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거 대박 나겠다 그래 했는데 정말 싸게 얼마예요? 얼마에 팔았어? 그때 당시 49,900원에 몇 팩에? 엄청났습니다. 예예. 80팩인가 뭐. 야, 근데 폭망을 한 게 TV 홈쇼핑을 우리 주로 시청자층이 어머님층이세요. 아내분들이 아 뭔지 알겠다.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힘든데 속 쓰리다고 떼굴떼굴 굴릴 때 뭘 이쁘다고 이거를 주냐. 이거 마시면 또 술 먹을 텐데. 그렇지. 안 사는 거야. 아 남자가 보면 샀지. 그렇지. 근데, 난 샀지. 근데 TV 홈쇼핑 채널은 어머님들이 주로 보는 채널이라 고생 좀 해봐라. 아주 속이 아주 쓰려봐야 이게 또 술을 안 먹고 들어오지. 어허. 안 사는 거야. 야 그럼 헛개 쪽은 조금 이제 좀 덜 팔리겠네. 그쵸. 아무래도 이거는 홈쇼핑보다 네. 남성 회사에 가서 직접 외판을 하는 쪽.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자, 그러면 저기 뭐 우리 그 경환 씨가 안 되는 게 없는데, 예. 이거 한번 갑시다. 뭐요? 지상렬을 팔아라. 네? 친구 염경환 씨가 홈쇼핑에 가서 제가 이제 54세 이제 무자식이잖아요. 저를 이제 예 결혼식장에서 이제 예 판다고 생각하시고 예. 잠깐만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TV 홈쇼핑 보시면. 예.
그게 이제 물건이 아무거나 팔질 않아요. 아니 그래도 그냥 결혼 시장에 심사를 판다고. 해서 네네. 다 거쳐서 파는 거지. 예예. 이게 상선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구나. 아, 내가 선풍기를 만들어서 뭐 아니에요. 어깨나무 즙을 만들어서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면 팔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부 심사단도 있고 다 PD분들, MD분들이 점수 체킹을 해서 일정 점수 안 되면 떨어져 못 팔아요. 뭐. 근데 아까 그쪽인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그냥 쓱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예 올려줘 봐요. 예. 네 어렵지만. 네네. 예, 생각도 안 하고 와가지고. 예 음악 좀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러브 홈쇼핑 여러분과 함께하는 염경환입니다. 오늘은요 생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쓰실 때 잘 씻겨야 돼요. 구석구석 먼지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털도 좀 밀어주시고요. 근데 아주 키우기 쉬워요. 술만 주면 잘 자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술만 주면 잘 자라고. 그리고 송도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금방 여러분 거 될 수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수명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도전하세요. 술만 주면 잘 자란다고.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뭐, 예. 단순하잖아요. 리플을 안 달죠. 예, 까다로우면 키우기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장수할 것 같진 않고. 그게 또 포인트죠. 그런 걸 꼭 체크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집어주는구나. 그렇죠. 예, 예. 6466번님, 샵103으로 예, 주문하면 되나요? 예, 50원이에요, 50원. 네. 네네. 예. 송지선님. 자, 역시. 홈쇼핑계의 유재석. 천만에요. 제가 어떻게 네. 또 유느님을 또 아닙니다. 자 박용민님 믿음직하고 성실한 염경환 그래서 상품에 믿음이 갑니다.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아, 저는 다른 데를 많이 다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홈쇼핑. 그렇죠. 네. 주로 그 왕영은 선배나 최유라 선배처럼 한 군데 집을 크게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저는 그렇지. 집이 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 주막이네. 여기 쳤다 저기 쳤다 여기 오늘도 네 군데 다녀왔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예, 엔지노일을 빨리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아니 그나저나 좀 뭐 염경원 씨가 그 저 복면가왕 나갔었어요. 제가 복면가왕에 한번 출연을 했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가 김현철 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현철이 형 엄청 좋아하지. 예. 그때 연애라는 곡을 제가 불렀거든요. 이야. 노래 한 곡 듣죠. 예. 노래 듣고 나서 클럽의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87년으로 가봅니다. 시간을 크게 돌려서 이번에는 1987년으로 갑니다. 자, 1987년이면 저희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야, 고2. 와. 87년이 고2. 그러니까 고2. 88년이 고3. 아하. 우리가 그때 핑계를 많이 댔죠. 대학 떨어지면 야, 하필이면 88 올림픽 때 고3이어 가지고 올림픽 보느라고 대학을 못 갔네. 그렇지. 호돌이 보느라고. 예. 예, 예. 원래 그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면 맞춤 퀴즈가 나오거든요. 예, 염경환 씨를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안물 안궁 퀴즈. 자, 지상렬이 방송에서 폭로한 염경환의 학창시절 TMI 안물 안궁 예, 정보들 중에서 사실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염경환은 고등학교 시절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24시간 공식을 외웠다는데 지상렬은 63등, 염경환은 65등이었다. 2번 염경환은 고등학교 시절 새벽 6시까지 등교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졌다. 3번 염경환은 고등학교 시절 5단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녔고 보온병에는 꼭 따뜻한 국을 싸들고 등교했다. 고등학교 염경환에 관한 TMI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서 단 하나만 사실입니다. 어떤 게 예 진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번 제가 읽어요? 예예. 예. 아 이거 내 얘기를 내가 참... 1번 염경환은 고등학교 시절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24시간 공식을 외웠다는데 지상렬은 63등, 염경환은 65등이었다.
자, 2번. 영경아는 고등학교 시절 새벽 6시까지 등교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졌다. 3번. 영경아는 고등학교 시절 5단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녔고 보온병에는 꼭 따뜻한 국을 싸가지고 등교했다. 자, 오늘은요 문자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구운 주먹밥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요.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염경환의 고등학교 시절 안물 안궁, 예, 정보를 퀴즈로 녹여봤죠. 안물 안궁 퀴즈 도착한 문자 좀,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수진님. 자, 1번이요. 63등 65등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창희님. 3번이요. 보온병에 국을 싸들고 다녔다.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국을 꼭 싸들고 다녔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예, 김연민님이요. 네. 2번입니다. 새벽 6시에 등교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졌다. 이건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성실했을 듯. 아, 성실하니까. 아, 성실해서. 네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염경환에 대한 안물 안궁 정보 중에서 진짜 사실인 것. 경환 씨,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도시락을 싸서 5단으로 가지고 다녔고 보온병에 넣고 따뜻한 국을 싸들고 등교했다. 어허. 근데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그 도시락 그 맛있는 그, 네, 친구 집 그 반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경환이네 이 반찬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네네, 그 당시 미군 부대 다녔어요. 그렇지. 햄이, 어, 오리지널. 그렇지, 그렇지. 햄, 뭐 그 당시 귀했던 바나나, 어, 오렌지. 어. 그러니까 하나는 밥, 하나는 위에 고기. 그렇지. 그리고 위에 과일. 이런 식으로. 아, 국도 거의 뭐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카레 비스무리하게. 그렇죠. 맛있었죠. 아, 예. 그 당시는 조금 살았는데. 네네. 예, 이후로 좀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 지금 또 다시 올라왔죠. 네. 어, 예. 어, 여기 그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번 염경환. 어허. 어, 뭐 지상렬은 63등, 염경환은 65등. 예. 네. 뭐 저희가 방송에서 재밌게 하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경환이가 또 뭐 공부를 잘했고. 네. 그렇잖아요. 아, 잘은 아니죠. 그래도 뭐 허리는 갔죠. 네, 어중간하게. 어, 허리는, 네, 갔죠. 그게 문제예요. 네네. 이게 탑으로 가든지, 어허, 저 밑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캐릭터도 어중간하니까. 어허. 이게 개그계에서도 안 썼잖아요. 아, 어중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제일 어디에다 쓰지? 뭐 이런 거. 머리는 빠졌고.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해요. 오히려 그냥, 네, 부자면 괜찮은데. 네. 네. 어중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 6시는 저 경환이가 아니고 저였습니다. 제가, 네, 6시에 매일 저 등교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죠. 그때. 오히려 지상열 씨입니다. 예, 머리 안 잘리려고. 어, 두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 긴 거 안 걸리려고 선생님 교문에 나오기 전에 새벽에 들어간 게 지상열이에요. 자,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구운 주먹밥 보내드리겠습니다. 경환 씨, 오늘 저 뜻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어땠어요? 아, 진짜 재밌었고요. 네. 라디오는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지상열 씨가 정말 훌륭한 MC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놀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See you! 내일도 뜻상 만나기 있게 없게, 있게! Hello, hello, hello.